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청각이고요. 청각을 이렇게 말른 거를, 요거는 청각 말린 거는요, 60g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배추 다섯 포기에는 물에 불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묻어놓은 거 돌가루 같이 딱딱한 거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손질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곱게 썰어서 쓸 겁니다. 국수를 먼저 낼게요. 국수에 북어머리입니다. 북어머리만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파는 것도 있고, 또 저는 황태에서 이제 뜯어낸 머리를 넣고요. 배추는 저는 한 다섯 포기만 할 거거든요. 넣고요. 멸치도, 북어랑 멸치가 많이 들어가서 진하면 더 좋아요. 멸치를 이렇게 듬뿍 크게 한 줌 넣죠. 이렇게 하면 종이컵 한 서너 컵은 될 것 같은데요. 다시마도 좀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요. 진하게 끓여줄게요. 이걸 먼저 끓여준 다음에요, 이 육수 국물에다가 잡살을 넣고 잡살풀을 끓일 겁니다. 한 2, 30분 푹 끓였거든요. 이거는 육수를 맑게 끓일 필요도 없고요. 아주 진하게, 멸치가 들어가도 아주 진하게 끓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한 20분 또는 30분 푹 끓여도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이제 부족하면 다시 또 물을 또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고요. 여기다가 찹쌀을 넣고 또 죽을 끓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 진하게 끓이시는 게 좋으니까. 찹쌀을 씻어놨거든요.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의 찹쌀을, 멸치 육수는 한 2리터 정도 되고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푹 그냥 저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끓이면 돼요. 찹쌀이 다 퍼질 때까지. 그러면 저절로 찹쌀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김치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젓갈집에서 갈아왔는 건데요. 붉은 새우 젓갈하고 마늘이랑 생강을 세 가지를 함께 갈아왔습니다. 갈아오면 편하니까 제가 갈아왔고요. 새우젓은 종이컵 두 컵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새우젓은 종이컵 두 컵이고요. 그리고 마늘은 500g이고 생강은 60g 정도. 그렇게 제가 갈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들요, 제가 일단 요 그릇에 담아 놓을게요. 여기는 생강과 요건 마늘이고요. 그리고 생강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릇에 담아 놓는데요. 요 밑에 이거는 붉은 새우예요. 붉은 새우 젓갈 좀 굵은 거 있죠. 그거를 종이컵으로 한 두 컵 정도 해가지고 생강, 마늘 이렇게 갈아왔어요. 이거는 물에 불린 청각인데요. 이게 물에 불린 거는 몇 번 씻어내야 돼요. 이게 물이 탁하고 좀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씻으시면서 혹시나 뭐 묻어놓은 거 있나, 청각 아닌 것이 붙어놓은 거 있나, 좀 지저분한 거 골라내셔야 돼요. 이게 바다에서 자라던 거가 돼서 지저분한 게 좀 붙어있거든요. 뿌리로 추정되는 이 두꺼운 이 부분에 딱딱한 돌이나 무슨 이런 조개 껍질 같이 비슷한 그런 딱딱한 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손으로 싹싹 잘 끄거내야 돼요. 이렇게 끄거내 주시고요. 그리고 씻으시면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헹궈서 물이 조금 깨끗할 때까지 몇 번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지저분한 거는 여기 있네요. 이런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저분한 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골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 먹는 거를 골라내시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칼로 잘게 썰어 줄게요. 청각은 이제는 잘게, 김치 속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 징그럽지 않게요, 아주 잘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너무 굵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청각은 또 김장김치에 또 들어가야지 그 향이 좋아요. 그래서 칼은 조금 잘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걸 믹서기에 갈면 되지 않냐고 하시던데요. 이거 믹서기에 잘 안 갈려요. 이게 좀 많이 질기거든요. 반대로 돌려가지고도 이렇게 자르고, 이걸 몇 번을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지듯이 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하실 때 손 조심하세요. 청각이 조금 미끄덩거리기도 하고 좀 질기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꽉꽉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잘 안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황석어젓이에요. 황석어젓은 이렇게 조기 있죠. 조기
조기 새끼를 이제 젓갈 담은 건데요. 제일 지겹젓 건더기 젓갈 따르듯이 따려가지고 걸러서 그래서 국물 만쓸 거예요. 300g입니다. 300g을 냄비에다 넣고 끓여서 걸을게요. 자, 이거는 황석어젓을 제가 조금 끓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요 머리 뼈만 남고요. 몸은 다 녹습니다. 몸통은 녹아서 여러가 걸러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물만 거르고요. 이거는 이따가 꽉 짜서 그냥 버릴 거예요. 자, 이제 김치 양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찹쌀 풀 끓인 거요. 1L입니다. 500ml짜리 계란컵으로 두 번 딱 담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무 있죠. 동치미 무 작은 거 하나 500g짜리 하나 갈았거든요. 이거는 믹서기에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종이컵에 물 한 두 컵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가 잘 안 갈리거든요. 아까 청각 다졌던 거요. 새우젓과 생강과 마늘을 이미 시장에서 갈아온 것입니다. 갈아온 것 잘 넣을게요. 요거는 황석어젓 300g을 종이컵 한 컵 안 되죠. 요 정도 300g 끓여서 제가 물을 꼭 짠 겁니다. 멸치 육젓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멸치 육젓을 따렸던 거 그겁니다. 바로 종이컵 한 컵 넣고요. 고춧가루는요 500g입니다. 제가 냄비에다 이렇게 섞어 놓은 이유는 냄비는 뚜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뚜껑을 덮었다가 배추가 절여질 동안요 이거는 베란다나 시원한 곳에 두시면 돼요. 밭에다 두시면 안 상하거든요. 이 날씨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냄비에다가 우선에 배추가 절여질 동안에 이제 놔두려고요. 김치가 이제 이미 충분히 육수도 들어가고 했지만 그래도 익는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감칠맛을 내려면은요 참치액 있으시면 한 반컵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드셔보시면 짜다고 느끼실 겁니다. 맨입에 드시기에는 이게 좀 짠맛이 나지만 배추가 싱겁게 절여지거든요. 배추가 그다 그렇게 짜지 않게 다 절여지기 때문에 이게 배추랑 섞였을 때 간이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싱겁고 배추도 싱거우면은 금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금방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맛이 없어요. 김장김치는 조금 짜게 양념을 해 놓으셔야지 배추에서 물이 나오면서 간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이게 굵은 소금이거든요. 이렇게 반 컵을 종이컵 반을요 넣고 이렇게 섞어둡니다. 이러면 소금이 녹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다가요 뚜껑을 덮어놓고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보관하겠습니다.